세상의 모든 발효, 유인균 발효 활성액 만들기. 황세란 유인균. 유인균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 미생물 대사산물인 항산화물질과 천연방부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인균 활성액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재료 준비. 쌀가루로 만들 경우 쌀가루 40g, 생수 2리터, 원당 40g, 유인균 3에서 4g, 천일염 1에서 2g, 쌀뜨물로 만들 경우 쌀뜨물 2리터, 원당 40g, 유인균 3에서 4g, 천일염 1에서 2g. 2. 만들기. 발효용기에 물과 쌀가루를 넣고 충분히 저어준다. 쌀가루가 없을 경우에는 믹서에 쌀과 적당량의 물을 붓고 곱게 분쇄한다. 쌀뜨물을 활용해도 좋다. 유인균 3에서 4g, 원당 40g, 천일염 1에서 2g을 넣고 저어준다. 3. 발효하기. 섭씨 36도 내지 섭씨 38도에서 3일간 혹은 상온에서는 7일간 발효한다. 4. 희석 비율. 활성액을 물과 1대 9 또는 2대 8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쌀가루가 가라앉으면 민물을 분리하여 따로 보관한다. 상온 보관 가능. 5. 생활 활용. 설거지, 손 세정, 얼굴 미스트, 머리 감을 때, 세안, 양치 헹굼 물, 가습기 1%, 세탁시 섬유린스 대용, 집안 청소 시 세제와 섞어서 사용, 과일 씻을 때 담근 물, 냄새 제거, 플라스틱 유 등. 세상의 모든 발효. 황세란 유인균.